네, 오늘 와랑와랑 시사 정열의 색깔, 정열의 남자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네. 무슨 미스터 트롯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를 아까 오전에도 좀 듣긴 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의상을 택한 이유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카네이션과 좀 비슷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옷을 아침부터 지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시사 얘기를 또 다뤄야 되니까요. 네. 네. 소식을 첫 번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연휴 동안 사건 네.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무엇보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을 좀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일가족이 또 어린이날 네. 사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아프게 했었죠. 네. 어린이날이 5월 5일 서귀포시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린 자녀 두 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네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불이 난 데다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는 연기만 나서 화재 네. 현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고인이 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양돈 농가에도 큰 불이 나서 8시간 만에 진화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육하던 돼지 2,350마리나 이제 폐사할 정도로 물적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이 건조한 시기에 좀 불조심, 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건조하기도 하고 네. 워낙 또 강풍이 또 자주 부는 이 변덕스러운 맞아요. 날씨이기 때문에 네. 또 야외 활동하실 때 또 어디 오름이나 등산 가실 때 네. 여러분 각별한 주의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연휴 때 뭐 이제 길에 나가 보셨으면 다들 아셨을 텐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 허하호. 아, 렌터카? 네, 렌터카. 관광객들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네. 자그마치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이제 얼어붙은 제주 지역 경제가 좀 반짝 단비가 좀 되긴 했지만 아직 불안불안한 건 여전하고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방역을 좀 잘해왔지 않습니까? 네. 혹시 감염이나 전파가 되면 어쩔지 이제 좀 사실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죠.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사실 감염이 조금 약간 수그러드는 네. 분위기긴 합니다만 네. 사실 제주는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죠. 왕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5월 18일까지입니다. 이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게 바로 제주도 입장입니다.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기도 합니다만 저희 와랑와랑 TV도 네. 원래 회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회식이 언제였죠? 5월 18일 이후로 연기를 회식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연기하셔야 돼요. 네. 네. 좀 고기를 좀 먹고 싶다는 스태프들의 원성이 좀 크긴 한데 요즘 뭐 좌선생만 빼고 예,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참았다가 좋은 회식, 풍성한 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제주도도 지역사회 감염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 해이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또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네. 어른들의 쉼터, 놀이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경로당. 네. 요즘은 그 65세부터 노인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그 김성홍 옹 그리고 또 직원보 옹은 또 어떤 경로당을 꿈꾸시는지 한번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옹이라는 옹.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네. 저 자주 들어요. 너무 어색한데. 어색하구나. 네. 곧 닥칩니다. 순식간에 휙. 네. 저는 평소에도 이 경로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저는 방송 때문에 가시는 나이 들면 좀 이렇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노래 부를 것 같아요. 네.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노래 잘하시니까. 아, 그럼요. 이제 그 경로당이 굉장히 참신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신세대 부모님 취향에 맞게 확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제주도가 이제 지난해부터 특화 프로그램 시범 경로당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20개 경로당으로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 심리 치료 교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제주어 연극 교실, 그리고 한춤. 네, 한춤. 아주, 예, 다양한. 네. 부채춤이나 이제 고전무용을 뜻하는 네. 아주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성홍 씨가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를요? 예, 이런 수업들. 예, 특화 프로그램. 김성홍 MC께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예. 그런 프로그램이 건강밥상입니다. 건강밥상.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 표선명 가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들이야 이제 평생을 이제 부엌에서 밥하고 뭐 요리하시고 하셨는데 아버님들은 부엌 근처에 안 가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많죠. 거거든요. 남자가 무신.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하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들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한번 해봅사 해가지고 하게 되셨는데 이게 첫 작품이 나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요리 그렇죠. 손질도 하고 이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경로당에다가 신청만 하면 다 누구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올해는 신청과 선정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예, 올해는 이미. 예. 자기가 속한 경로당에서 아, 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기억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에 신청하실 때 꼭 좀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우리 경로당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좀 문을 닫아서 사실 어르신들이 좀 모이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요즘 또 분위기는 또 어떤지 경로당하고 좀 전화 연결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3도 1동의 중앙경로당인데요. 네. 지금 문상진 노인 회장님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요즘 경로당도 지금 계속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신 거죠? 그렇죠. 지금 경로당이 2월 중순부터 문을 닫아 가지고 예. 지금 한 4개월 동안 이제 그 문을 닫아 가지고 이 노인들이 난리죠 지금. 그러면 네. 저희 노인회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계신가요? 한 200명이 있는데 평소 나오신 분이 많이 나오시면 한 100명 정도 나오십니다. 와 많이 계시네요. 그분들이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경로당에 못 가보니까 막 심심하고 재미없고 빨리 저 경로당 네. 문 열어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제일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경로당에서 그 건강 프로그램이 쭉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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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이것이 평소에 그냥 그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없는 운동을 경로당에서 이제 즐겁게 이제 하다가 지금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그래가지고 참, 언제쯤 네. 문을 여느냐. 네.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이제 이제 5월 18일 지나서 네. 빨리 예, 예, 이제 문을 예, 예. 열기를 또 바라겠고 예, 그저 예, 예. 지난해에 그 한춤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 하셨다면서요 경로당에서? 예 그렇죠. 아. 저희들이 그 시범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이 기능자가 저희들 와서 가리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좀 그 지역 사회에 어떤 그 이 저 봉사 활동이 있으면은 네.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그 시범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네네. 출연을 하려고 많이 열심히 했죠. 그런데 네. 이게 네. 춤추는 거잖아요. 한춤이. 그 할머님들은 하실 것 같긴 한데 남자 어르신들은 할아버님들은 이걸 좀 잘 따라 하실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 그런데 처음에는 남자도 참여를 했는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율동관계가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이 그 남자 하는 것을 조금 저 이 싫어해가지고 네. 예, 자기네끼리만 이제 하겠다고. 아, 왜 싫어하시나요? 잘 따라서 못하시니까 그런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여자만이 율동이 남자들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외부에 출연을 하려면은 예, 자, 예, 그 못하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네. 또 옆에서 이제 그 이제 관람하고 같이 이제 맞습니다. 그 이제 그렇죠. 예, 예.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예예. 예. 예, 상당히 그 저 못하신 분도 같이 참여하고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자 어쨌든 예, 저 많이 힘드셨고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어르신. 예예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저 경로당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예 그럼요. 네. 네. 저희도 예, 열심히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한 춤을 배웠는데 남자 어른들은 잘 못 쫓아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값싸게 예. 이제 여자 어른들끼리 그렇게 예. 하고 아니 그냥 네. 아니 그 자리에서 놀기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쵸, 그쵸.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또 소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잘해야죠. 네. 네. 자 여러분 네. 또 이제 채팅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죠. 댓글을 좀 볼까요? 네.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진짜요? 네. 아이디가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네. 아 아이디 빨리 경로당 문 열었으면 좋겠네요라고 네. 하셨고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다음 소식. 오늘 빨간색 입었어요. 네. 자 트라우마라는 말 혹시 많이 알죠, 들어보셨죠? 알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 등으로 발생한 이제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데요. 그렇죠. 현대사의 끔찍한 비극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국가가 나서서 네.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얘기고요. 네. 실제로 그 4.3 관련된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6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제주 4.3 관련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약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4.3 희생, 4.3 생존 희생자의 약 40%, 유족의 한 11%가 아주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얼마 전에 4.3 트라우마 피해자가 첫 공식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후유장애자가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이제 부친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후에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오신 올해 90살의 송정순 어르신입니다. 4.3 당시 이제 1949년 1월 송 할머니의 부친인 이제 제주 삼양국민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네, 그 교장 그 송문평 선생님은 무장대 습격으로 끔찍하게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평생을 또 교사로 재직을 하셨지만 밤에 악몽을 꾸고 또 환청에 시달리는 등 그날의 상처는 정말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서 2년 전 희생자 등록을 위해서 신고를 했고 올해 희생자로 첫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그 송할머니 아드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는 평생 4.3의 고통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했다. 같은 피해자인데 다만 죽지만 않았지. 몸과 마음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런 어머니의 운명을 좀 아파하기도 했고요. 뭐 사실 그 기존에는 총상이나 이제 고문 등에 의한 이제 외상이 확인돼야 희생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4.3 피해의 진실 규명 그리고 또 치유에 한 발 더 나가서 볼 수 있다, 나갔다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자, 이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의 오승국 부 센터장님이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열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어떤 그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그 이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 4.3 트라우마 센터가 한 20년 전부터 제주 사회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어서 굉장히 그 유족들한테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일부 4.3 치유 업무를 또 해오긴 했지만 이제 전문적인 기관으로 탄생이 된 건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층 상담, 상담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치유를 확인을 해난 다음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여행 등등의 그 예술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희생자 그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그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은 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꼭 저희들이 1차 대상자인 1만 8천 명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그 대상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대상 숫자에 저희는 전연하지 않고요. 4.3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갖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국가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여기에 저항에다가 상처를 입은 강정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그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신청하는 거는 뭐 가서 일단 뭐 전화를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비용이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서 돈을 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 이제 내소를 해주시면 일단 상담을 받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 우리 또 아주 저 물리 도수 치료실이 잘 돼 있어요. 예. 또 안막이라든가 그런 혈압기라든가 스트레스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나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상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트라우마 센터 오승국 부센터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어르신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방문 치료나 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후속 조치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오늘은 뭐 입고 왔나? 자 김영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있는 옷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